누구세요? 어? 형은? 희우야 뭐해? 들어와. 아, 희우야 뭐하고 있던데? 나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었는데. 야, 아, 너 진짜 공부 좀 해라. 너 이번에도 시험 엄청 못 봤대매? 치. 내가 형아보다 더 똑똑하거든. 그럼 너 내가 문제 내는 거 다 맞출 수 있어? 당연하지. 그럼 내가 속담 문제 낼 테니까 네가 한번 맞춰봐봐. 그래. 첫 번째 문제. 가재는 네모 편이다. 가재는 맛있는 편이다. 가재는 개 편이다거든. 걔네가 같은 편인지 형아가 어떻게 알아? 아 그럼 다음 문제. 원수는 네모에서 만난다. 원수는 카페 베네에서 만난다. 아 뭔 소리야? 요즘에는 다 거기서 만나. 그럼 지렁이도 밟으면 네모한다. 이건 진짜 쉽다. 지렁이도 밟으면 신고한다. 뭔 신고를 해? 우리 아빠가 누가 때리면 경찰에 신고하라 그랬어. 아 알았다. 그럼 다음.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네모다.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삼다수다. 무슨 삼다수야? 아 그럼 사공이 많으면 배가 네모 간다. 사공이 많으면 배가 빨리 간다. 배가 산으로 간다. 산으로. 배가 산으로도 가는구나. 아 그럼 믿는 도끼에 네모 찍힌다. 믿는 도끼에 덕하이어 찍힌다. 뭔 소리야? 덕하이어지 갑자기 왜 나와? 둘이 엄청 친하잖아. 일리네요. 아 그럼 닭 잡아먹고 네모 내민다. 닭 잡아먹고 신용카드 내민다. 신용카드를 왜 내밀어? 형 먹었으면 계산은 해야지. 아 답답해. 이건 진짜 쉬워. 돌다리도 네모 보고 걷는다. 돌다리도 유튜브 보고 걷는다. 웬 유튜브? 요즘에 유튜브에 방법이랑 리뷰 같은 거 다 나와. 아 다음. 고래 싸움에 네모 터진다. 고래 싸움에 100만 뷰 터진다. 뭐? 고래 싸움 영상이면 무조건 100만 뷰는 터질걸? 아 그럼 마지막 문제야. 집신도 네모 있다. 집신도 ABC 마트에 있다. 무슨 ABC 마트야? 거기에 신발 다 있어. 너 지금 그 속담 하나도 못 맞춘 거 알지? 속담 같은 거 몰라도 돼. 너 이렇게 공부 못하면 나중에 대학도 못 가고 너 대학생도 못 된다. 나 대학생 안 될 건데. 그럼? 공대생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